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일부 도시에서 실내와 대중교통에 마스크 착용이 다시 의무화됩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충돌 직전 상황을 필리핀 측의 도발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부는 석탄 발전소의 유지버스로 루선섬에 전기 공급 중단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필리핀과 미국 공군이 23년 만에 연합훈련을 재개합니다. 1990년 시행 이후 처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연휴의 시작, 필리핀 카톡 메일 뉴스도 시작합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봉봉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관광부에 지시하여 관광 인프라 및 관광 사업지 구관할청 TIEGA의 주관하에 관광 비활성화 지역을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관광부가 TIEGA에 더 많은 예산을 할당하는 제안은 법 개정도 필요하고 이를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일로일로와 바콜로드시는 일부 지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로일로 시티는 실내와 대중교통에서, 바콜로드 시티는 대중교통 안에서 의무 착용입니다. 이는 주정부의 정책에 따른 것이고, 중앙정부는 마스크 의무 착용 실시에 대한 생각이 없다고 보건부를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LRT, MRT, PNR 등에서는 의무 착용입니다. 옥타 리서치에 따르면 메트로 마닐라의 양성률은 지난주 11.7%에서 12.9%로 증가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필리핀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진정 국면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식량, 연료 등의 가격 안정에 따른 것입니다. 4월 인플레이션을 6.3에서 7.1%로 예상했습니다. 3월에는 7.6%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연료비, 쌀값, 고기류 가격, 해소 약화 등의 인플레 요인이 여전하다고 설명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필리핀 통계청은 약 6천만 명이 필리핀 신분증, 필시스 아이디를 발급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4월 21일 기준으로 2,911만 9,471개가 카드로 발급되었고 3,073만 8,330개가 온라인 아이디로 발급되었습니다. 총 5,985만 7,801개가 발급된 것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밀수하다가 압수된 설탕이 카디와 판매소를 통해 5월 중으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설탕통제국은 압수된 설탕을 기부할 수 있도록 일부 규정들을 지난주에 수정했습니다. 약 4,000톤의 설탕이 킬로그램당 70회소에 유통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해 경선과 필리핀 순시선이 거의 충돌에 가까운 상황이 벌어졌던 것은 필리핀 측의 계획적이고 도발적인 행동 때문이었다고 중국 측이 발표했습니다. 일요일 스프레틀리 섬 인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필리핀 순시선 측은 중국 측이 속도를 높여 접근했고 필리핀 순시선이 회피 기동을 해서 충돌을 피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다른 순시선에 의해 동영상으로 촬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측은 필리핀 선박이 중국의 허가 없이 침략적으로 접근했다고 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필리핀 서해에 대한 국가 태스크포스팀은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중국 배들이 100여 척 들어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해안경비대는 이들을 중국의 인민해방군 소속 해군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필리핀 외교부는 중국에 필리핀의 법적인 권리를 존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스프레틀리 섬 해역에서의 충돌 관련한 언급입니다. 이 지역은 필리핀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필리핀이 법적인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은 미국 방문을 한 주 앞둔 상황에서 중국의 남중국 해역이 평화롭기를 바란다고 외교부를 통해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문가들은 필리핀 아동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주저하는 이유를 정부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유니세프 보건 특별위원 닥터 칼라 오로즈코는 아동의 필수 접종 비율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인 파악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보건소가 너무 멀리 있는 것도 접종을 주저하는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교육부는 초등 4학년 때부터 성과 생식 건강의 문제를 교육하기로 했습니다. 커리큘럼의 제목을 건강한 성생활과 가정생활을 위한 안전하고 활동적인 삶이란 제목으로 교육하게 됩니다. 건강과 성생활 권리의 중요성을 포함하는 교육입니다. 4학년 3분기에 처음 주제로 교육합니다. 이후 학년별로 교육 내용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에너지부는 647메가와트급의 수알 석탄 발전소가 유지보수를 위해 셧다운됨에 따라 루손섬에서 전기 공급 중단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4월 29일에서 5월 1일까지 점검에 들어갑니다. 발전소의 보일러 튜브 누수에 대한 유지보수입니다.
주말에 이뤄지는 점검으로 전력 수요가 적으면 단전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만약 유지보수가 일주일 이상으로 길어지면 황색경보, 적색경보가 5월 1일에서 7일 사이에 발령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부는 에너지 수요 피크 시간대인 11시에서 12시, 2시에서 3시, 6시에서 7시에 전기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기름값이 내릴 예정입니다. 에너지부 석유산업관리부는 디젤 1에서 1.2페소, 휘발유 1.2에서 1.44페소, 등유 1에서 1.1페소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필리핀과 미국 공군이 23년 만에 코프 썬더 연합훈련을 재개합니다. 5월 1일에서 12일입니다. 1990년 시행 이후 처음입니다. 클락 공군기지를 중심으로 시행됩니다. 미군 비행기 12대와 160여 명이 참가해 비행 및 정비 훈련을 진행합니다. 미국과 필리핀 군은 상호 기술과 전술을 교환하게 됩니다. 이 훈련은 1976년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따갈록 한마디. 고마인나고. 고마인나고. 전 먹었습니다. 벌써 먹었어 라는 뜻입니다. 어제 꾸마인까나 대답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반복해 볼까요? 고마인나고. 고마인나고. 오늘의 뉴스 유익하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더 빠르게 소식을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언 22장 4절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